목포시와 신안군, 신안군과 목포시가 통합된 자치단체 출범은 올해가 중요한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참 많은 일들을 현실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시도 신안군도 단체장의 행정통합 의지는 분명합니다. 올해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어수선해 통합 논의를 하기에 마땅치 않고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면 동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하고. 목포 신안 통합 자치단체 출범의 최적기는 민선 9기가 시작하는 2026년 7월 1일이 꼽힙니다. 시군의 통합 의결, 특별법 제정 등의 숙제들을 감안하면 남은 2년여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을 늘리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고 시군 통합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도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매견을 맺어가면서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금년 상반기 중에도 계속 이어가고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까지 잡았어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1994년 이후 6차례 좌절을 겪으며 남북 통일만큼 어렵다고 이야기되는 무한반도 통합 논의. 목포 신안, 신안 목포 간 통합 추진 논의가 이번에는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